네, 환자분은 현재 증상 상태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다른 환자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네,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나중에, 잠시만요. 예, 환자분은, 이거 보면, 앞에서 보면 서브탈라 조인트가 무너졌고, 라탈라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이고, 아니, 무너졌죠. 이제, 리지드, 일 수도 있고 플렉서블일 수도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플랫풋이고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이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엑시아 로딩 CT를 이렇게 찍었어요. 쭉 보면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셋 있고요. 탈러스랑 칼카네우스, 피블라랑 칼카네우스랑 조인트를 이루죠. 아주 이제 시뷰한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양상이고요. 코로나 분가 이게 여기서도 피블라랑 탈러스랑, 아니, 피블라랑 칼카네우스랑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XRV에서 페로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요. 이렇게 서브룩시에이션이 됩니다. 거의 다 아픈 거죠. 그리고 페로네우스 브레비스 롱구스가 닳아서 이제 끊어질랑 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생기는 게 여기, 네비큘라가 붙는 부위, 티비아 스포스트리가 PTTD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PTTD가 생기면서 메디알 아프고 엔드 스테이지에서는 라테랄 피블라 팁의 포스트리 쪽에 페로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테노시더바이티스가 심하게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인데 잠시만요. 이 환자분 외래에서 이렇게 오시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보면 발바닥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있죠. 플랫풋이죠. 플랫풋이고 힘 빼보시겠어요? 자, 이게 만약에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인데 뉴트럴에서는 플랫풋 전형이죠. 플라노 발구스 부재 전형적으로 이제 뽀뽀대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슈피네이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보면 여기 보면 나비큘라 있죠. 나비큘라에 이제 티베라스 포스트리가 붙는데 여기가 이렇게 주로 이제 초창기 때는 따라가면서 아파요. 아, 예. 이게 누르면 아픕니다. 그럼 여기에 티베라스 포스테리어 테노시노바 아니 텐디노시스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PTTD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평발이 계속 진행을 하면 예, 점점 이제 발거스가 됩니다. 이렇게 발거스가 되면 힐 발거스가 되면 피블라랑 탈루스랑 칼카네우스가 맞닿아요. 거기 살짝만 딱 누르면 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슈더 조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구스가 되면서 사이너스 탈스의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쪽에 기산앵글의 그 에이펙스 쪽에 거기에 악세사리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셋 신드롬이 생기는 겁니다. 조인트가 슈더 조인트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누른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하면 예 아파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페로라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탈루스하고 칼카네우스가 발구스가 되면서 얘도 밖으로 빠져나오지만 원래 자기가 있던 길에서 뼈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페로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 서브룩시에이션 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뼈에 걸리니까 여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페로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텐디노시스 하면서 스플리트 테어 당기고 심한 경우에는 페로네우스 브레비스가 컴플리트 테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옆으로 살짝 돌려보실까요? 환자분 이렇게 무릎 살짝 구부려 보시고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플렉서블 플랫풋이든 플랫풋이 있는 분들이 돌시플렉션이 안 돼요. 아킬레스 컨트랙처가 돼서. 근데 힐이 발구스되고 돌시플렉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예, 뒤로 제껴져. 이거는 앵클에서 도지플렉션 되는 게 아닙니다. 미드풋에서 도지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플렉션이 되는 게 아니라 돌서 라테랄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마치 잠깐 무릎 살짝 구부려 보시겠어요? 보이지? 도지플렉션이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가짜입니다. 피지컬 잘못한 거고요. 앞에서 보면 발구스된 상태 위에서 보면 발구스된 상태에서 요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뉴트럴로 하셔야 돼요. 뉴트럴. 살짝 당기면 뉴트럴이죠. 그럼 얘가 포풋이 약간 슈피네이션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아킬레스 텐덴의 콘트랙트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돌려보실까요? 무릎 살짝 구부려보시고, 이 상태에서 정라테.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힘줘서 도시플렉션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죠. 아킬레스 타이트니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이렇게까지 아킬레스 타이트니스가 진행되신 분들은 이제 비시오스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이거 평발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이제 타이트니스가 있는 분들을 수술을 하시려면 아킬레스 뭐지 트리페미 테너토미를 하든지 아니면 제트 랭스닝을 하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플렉서블 플랫부시 매우 심한데 앵클 도시플렉션 플렉타부시 정상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힐을 뉴트럴 포지션에서 도시플렉션 해봐서 얘가 컨트랙처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지금 환자분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플렉션이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나중에 여러 개의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논의 후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동영상 찍은 거니까 나중에 선생님들 피지컬 리그세미네이션 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께서도 발목 잘 제껴지는데 이렇게 오해 안 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앵클에서 도시플렉션이 되는 게 아니라 미드풋에서 꺾이는 거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예.